이겨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해볼건데요. 자 일단 플레이 눌러보죠. 자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오늘 리하고 안녕? 안녕하세요. 또 미호님. 네. 요루루. 그리고 네. 이분 누구예요? 저 중구구요. 중구구님. 그리고 현둥이님. 그리고 오늘 구독자분인 이분 누구지? 채팅으로 해주셔도 돼요. 해위. 네 구독자분이세요. 해위. 저희 팬들이고. 자 오늘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이 스테이지 한 칸 한 칸씩 깰 때마다 한 명씩 희생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줘. 한 명이 희생해야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희생하셔야지 이제 이 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넣어볼까? 자, 자기 본인이 아 나 희생을 하겠다. 나는 영웅이 되겠다. 아 나가 뒤 숨는데? 왜 나 숨어요?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착하시니까 아 문화상품권 만 원이라도 드려야 되나? 어? 얄리아야! 안돼! 미안한데 너는 만원 없어. 아니, 근데 구독자분들한테만 준다고 했는데 왜 들어가냐? 저도 이어맨 유튜브 구독자인데요. 구독 취소해주세요 그럼. 리아님 예, 취소할게요. 여러분들도 취소해주세요. 안돼 안돼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이런 무서운 좀비들이 있네요. 하지만 달려들진 않으니까 누군가 키를 갖고 와야 돼요. 아! 이 사이를 지나가서 희생을 하면서 키를 갖고 오는 것 같은데요. 그쵸? 저는 타당한 이유로 저기에 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어떤 용감한 용사가 이 좀비를 뚫고 지나갈 겁니까? 여기를 뚫고 가는 게 맞나요? 네 뚫고 가는 거 맞아요. 저기 키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내가 갔다 올까?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요루루님? 역시 정말요? 요루루님 믿고 있었다고. 자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어? 살아 돌아올 수 있어. 그래요. 가. 가. 요루루가 죽으니까 좀비가 사라졌네요. 네이스. 아, 편하게 간다. 편하게 간다. 아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는 김리아님 보고 계시죠? 그곳은 재밌어 보이는구나. 자, 리아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저 응원해주고 있는. 아, 야! 요루야, 너 너무 민망한 자세로, 어? 희생했다. 아이고. 아이고, 고인의 명복을. 아이고. 아이고. 자, 이 키를 가지고 또 희생을 해야 돼요. 자, 저는 키를 가지고 있어도 희생 못 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지 또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는 키를 가지고 있어도 희생 못 합니다. 저도 진짜 희생하고 싶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100번, 1000번 희생하고 싶은데, 아, 저는 키를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이 저랑 도플갱어 같은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한 명은 죽는다 들었거든요. 아 그쵸 저기요 그쵸 한 명은 죽어야 된대요. 도플갱어는 원래 만나면은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는데 가위가위보로 하시죠. 아 가위가위보요? 네, 채팅으로 합시다. 그럼 가위가위보 둘 중 하나. 자 3 2 1 오 역시 도플갱어. 아 도플갱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쳐놓으세요. 3 2 1 아 이거 구독자분이 가셔야겠는데요. 이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 뭐야. 아, 원래 이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 이기셨구나. 중국은이 가세요. 아니 이긴 사람 아니 저 저분이 가시네. 눈물 나는 거기 인생? 살짝 왼쪽으로 가보세요. 중국은이 님이 가셔야 돼. 아니면 욕 먹을 수도 있어. 추하다 추해. 뭐야? 둘 다 죽으면 어떡해? 아니구나. 아 살았어요 한 명. 아, 또 한 명이 희생해 지나갈 수 있어. 어떻게 하실 거죠? 아 어떻게? 이거 제가 희생하려고 했는데. 자, 어이구 아, 이거 뭐야? 야, 아 뭐야 이거는 쉽게 점프하면 되겠네요. 야 이거 뭐야? 잠깐만 레버 한 명이 또 있는데요? 저거 또 한 명이 희생해야지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아 미호님. 네? 현둥님 빛 따라요. 거기 있으니까. 그 미호님 님이 1등으로 갔으니까 1등을 누르는 거예요. 에?
고맙다. 고맙다 담미오. 어? 이거는 뭐죠? 어? 이거 여긴 뭔가 어몽어스의 느낌이 나네요. 어몽어스 느낌이 나는데 자, 뭐 눌러볼까?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채팅으로 자기가 죽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님부터 쳐주세요. 전 살아야 해요. 아, 살아야 돼. 그게 이유예요? 살고 겨우? 싶어요. 아, 별론데? 살려주세요. 그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거 오케이. 자, 현둥 씨 무슨 살아야 됩니까? 채팅을 빨리 안 치면은. 아, 채팅 어떻게 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사랑해요. 저는 집에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 죽는다면 제가 죽는다면 저희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제가 여기 제가 여기서 만약 죽는다면 많이 슬퍼하시겠죠? 그렇군요. 자, 과연 구독자분의 최종 발언? 여맨님을 위해서라고? 희생을 한다고. 아, 이거 그러면은 투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투표를 하네. 그럼 전 이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거 익명 투표 맞죠? 아, 익명 투표입니다. 아, 이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투표했습니다. 아, 저도. 예. 얘들아, 내가 니네 목까지 살게.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지? 그래. 내가 지옥에서 돌아갈 거야. 아이고. 아유, 이런. 현둥 씨. 아이고. 잘 가세요. 아이고. 불쌍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이런 건 보통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먼저 가볼게요. 아, 이거 도플경화 살아남았네. 아무것도 없네. 없네? 진짜 없네? 불타는 곳이 있는데요. 저를 위한 레드 카펫이 깔려 있네요. 누군가를 칼로 죽여야 길이 열려요. 누군가 직접 희생시킵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둘 중 한 명을 죽여야 하는데요. 자, 채팅으로 살고 싶은 이유를 한 명씩 말씀해 보시죠. 보세요. 저는... 자, 둘이 똑같아도 겹치지 마세요. 너무 헷갈리니까. 저는 따뜻한 전기장판이 있어요. 거기서 자고 싶어요. 저는 거기서 자고 싶고. 알겠습니다. 전기장판, 전기세 아껴야죠. 자, 8313군님 마지막 최종 발언 듣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를 대신 님은요? 다음 스테이지에 희생할 수 있겠어요? 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둘 다 똑같이 말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빨간색을 죽여. 빨간색을? 빨간색을 죽여. 죽여버려. 아니야, 노란색이야. 아니야, 빨간색이야. 네, 잉여맨이야. 내 머릿속에서 막막아 맴돌고 있는데요. 누구를 죽여야 될지. 빨간색을 죽여. 에라이 모르겠다, 아무나! 빨간색님, 갑시다. 자, 마지막 관문. 한 명이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아까 희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가시죠. 뛰어드세요! 네. 슬퍼. 오, 멋있어! 자, 여러분들, 저는 쓰레기끼 되었다. 우리를 죽이니까 좋았어. 아니야. 잉여맨. 이거 편해.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나 처절해. 처절할 거야. 당신은 동료를 용암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고. 와, 슬픈데? 누군가를 칼로 죽여야 했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험담하였고. 오, 너무 슬픈데? 끔찍한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헉, 어떡해. 또 한 명이 희생, 자신이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다른 이의 희생을 시켰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죽었어? 이게 뭐야? 당신은 이들의 희생으로 살아만 남을 수 있었습니다. 와, 띵겜. 살아도 산 게 아니겠지. 당신은 당신만 살아남았다. 어떻게 대박이네요.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쓰레기 킹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와, 쓰레기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